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철거됐던 전방초소 GP 안에 감시소가 다시 설치된 겁니다. 군 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카메라와 열상 장비로 비무장지대 동부전선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GP 11곳을 파괴하고 철수했는데 최근 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이 지역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복원한 겁니다. 무반동 기관총 등 중화기를 들고 이동하는 북한군과 야간에도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군 당국은 가장 높게 지어지는 감시소가 먼저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며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 시설물일 가능성도 있어 11곳 GP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원시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선 지역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 우리 군이 다양한 정찰 감시 수단을 통해서 면밀히 관측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평균 한 개소에 두 문 정도였던 해안포 개방을 두 자릿수 수준으로 최근 더 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군 장병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대비 태세를